조달청에서 요청한 생동 서류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석사 논문을 쓰는 느낌이었어요. 조달청 관계자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달청을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만 딱 건네주고 뭐 그때 많이 채워주던데. 아 알겠습니다. 네. 아 오케이.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오늘 찾아가는 기회 좀 취업을 하고 싶다, 역과 가깝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드디어 카이아이 컴퍼니에 도전했습니다. 카페 같기도 하고요, 주택 같기도 하고, 뭔가 출근길에 되게 설레일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강남 한복판에서도 피톤치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살짝 올라오거든요. 어? 아 안녕하세요. 회사 앞에 게 앞마당이 있네요. 코로나 때문에 활용도가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전엔 여기서 같이 뭐 고기도 구워 먹고. 우리 근데 일을 뭐 밖에서 하지 않잖아요. 아 네. 일단 외관은 합격. 내부로 들어가시죠. 내부 더 좋습니다. 아 네. 기대되는데. 아 기대 일단 많이 했으면 좋으니까 일단 가보시죠. 가시죠. 네. 손님이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제가 오늘 이제 그 카이아이를 좀 알아보려 왔는데 우리 선생님 좀 직책이 어떻게 되세요? 카이아이에서 CTO를 CTO를 최고 기술 책임자 를 맡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카이아이가 구간 검진 시스템으로 좀 이렇게 많이 개발을 하고 조달청에 또 혁신 기업으로 또 선정돼 들었습니다. 어떤 좀 이유가 있을까요? 창업된 지 이제 7년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네네. 저희가 초반부터 이제 구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 네네. 최초로 조달도 등록을 해서 저희가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구간 뿐만 아니라 뭐 치매나 영유아 그런 것까지 좀 사업을 확대하려고 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플랫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한번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누가 있는데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매점 직원분이세요 이분은? 카이아이 직원. 가장 루티버너? 여기 왼쪽에도 스낵 같은 거. 혹시 죄송한데 예전에 그 스포츠에서 알바하셨어요? 아니요. 백엔드 개발 맡고 있는 개발자입니다. 배고프지 않는데 일부러 좀 먹으러 온 적이 있다 없다? 가끔? 1층은 좀 개방적이고 좀 활기찼다면 확실히 2층은 이제 좀 일을 좀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래도 개발팀이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신 거죠? 앱을 도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앱을 본인이 또 개발을 하시고 만드시다 보니까 좀 장점을 좀 말할 게 있을까요? 저희 개발자들의 피와 땀이. 혹시 여기는 어떤 부서죠? 저희 운영팀이에요. CS 업무를 담당하면서 앱피스도 있을까요? 너무 상적으로 대답하다 보니까 네. 제가 AI인 줄 알고 키워드로만 얘기하시더라고요. 연결, 문의, 대답 이제 이렇게. 네, 3층에는 이제 직원분들이 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한번 3층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QOP가 쫙 있어요. 혁신 제품 지정 인증서 받은 조달청에서 우수 제품 지정서까지 있으니까 카이아이는 기술력이나 제품은 정말 우수하다고 다시 입증이 됐고요. 바로 맞은편에 안마의자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이용은 상관이 없나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갑자기 문이 열렸어. 눈을 감은 적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아 있죠. 혹시 여기 들어가도 될까요? 네. 아 예. 덴티아이를 만드신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제가 들었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또 덴티아이를 만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해서 왔습니다. 치과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전산적으로 좀 풀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구강 검진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앱으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자 기발하겠습니다. 구강 검진 신청을 클릭을 하시면 지자체에서 이제 초등학생 분들을 구강 검진 지원을 하는 형태고요. 한 가지 자치구를 보시면 그 자치구의 학년별 그리고 뭐 지역 아동 소속센터 여부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 총 학생 치과 주치, 아동 치과 주치, 학생 구강 검진 이런 이제 검진 유형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문진표라고 해서 네. 구강 검진을 알려주시는 거를 기록을 하고요. 구강 검진 결과는 실제로 치과에 가서 구강 검진을 받고 나면 어플리케이션으로 구강 검진 결과가 오게 되고요. 그런 서비스. 제가 드디어 카이아이 대표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아이 컴퍼니 대표 정호정입니다. 카이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 좀 이유가 있나요? 기술 개발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기술력이 많이 발전되었다고 생각하고 조달청 혁신 시제품과 혁신 제품 덕분에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성장되기 위해서 준비를 네. 하실 때 네. 에피소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달청에서 요청한 생동 서류가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석사 논문을 쓰는 느낌이었어요. 조달청 관계자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달청을 사랑합니다. 우수 제품 지정서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 제품을 받고 나서 우수 제품으로 바로 가는 경우가 많진 않다고 들었어요. 2수, 3수 해서 받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은 2년, 3년이 걸면 한 번에 했다.
조달청 관계자님의 영상 편집 남기시죠. 네. 혁신시 제품의 시범 구매 관련한 제도도 좀 확대하는 방향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카이아이가 어떤 해가 좀 되면 좋겠어요? 퍼블릭 헬스케어라는 분야를 저희가 최초로 개척하고 있다고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헬스케어 분야의 창업자들께 안정적인 시장과 창업의 생태계를 좀 드리고 싶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최고보다는 최초가 좀 되고 싶은 최초와 최고는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카이아이로 사행시를 카이아이가 이룬 아름다운 모든 것들은 이제 시작입니다.